Travel Talk. 자, 레벨 5 다 해보셨나요? 자, 이제부터 레벨 6입니다. 세 가지 동작이에요. 자, 첫 번째, 크랩 푸션. 그리고 두 번째는 피스트 푸션. 세 번째, 원암 원레그 푸시업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크랩 푸시업은 익스플로시브의 강화 버전이죠. 두 번째 피스트 푸시업을 한 이유는 손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손목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손, 뭐 주먹이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매트를 깔고 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원암 원레그 푸시업. 평형성과 그렇죠? 평형력을 높여주는 동작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바벨라토르 그리고 페이스북 리쌤의 바벨라토르 구독하게 하시면 지금 있는 모든 정보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동작이에요. 크랩 푸션. 익스플로시브에서 박수를 치는 거죠. 한 번만 갑니다. 내린 상태에서 밀면서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익스플로시브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동작이에요. 다음 피스 푸션. 쉬워요. 주먹을 쥐고, 그렇죠? 앞으로 엄지를 내밀어서 하셔도 좋고 닫아서 하셔도 좋고. 그렇죠? 볼게요. 하나, 둘. 자, 맨바닥에서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죠. 깡다구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동작. 세 번째 동작은 원암 원레그 푸시업이에요. 원암 원레그. 내려간 상태에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라오면서 반대되는 손과 반대발을 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세 동작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10개씩 하도록 하시고요. 쉬는 시간 마찬가지 30초 이내로 한번 쉬어보세요. 자, 세 가지 동작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랩 푸시업.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음 동작 뭐였죠? 피스트. 여기가 조금 딱딱해요. 저도 주먹이 아픕니다. 같이 가시죠.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후! 자, 다음 동작 가실 거예요. 원암 원레그 이지 버전 가보겠습니다. 내려가서 들리면서 둘, 셋, 넷, 다섯. 마스터 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레벨 7에서 만나요.